오늘은 중모 가발 전문샵 감삼점을 오늘은 구미에서 공식 인증점 울산 남구 가맹점이고요. 광주 북구점 네, 룩스 헤어에 왔습니다. 자, 마침 여기 들어오니까 고객님, 여기 손님 계셔서 상담을 받고 계시네요. 언니는 N자가 여기가 넓어서 여기는 일반 뭐 패스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 중모가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 따로 시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발을 빼는 작업을 하시네요. 아, 네. 지금 뭘 하시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제 고객 위에 모발이 너무 이제 숱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톡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가발이랑 지금 하시는 이 보톡스 중모술이랑 뭐가 다른지 제품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모발을 뺀다 그러시니까 상당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주세요. 네. 이제 가발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망을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루라든지 뭐 이런 걸 부착을 하기 때문에 답답함과 전체적으로 이제 통풍이 안 돼서 이제 두피 케어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건 이제 보톡스라고 해가지고 일단 손가락이 사이사이, 모발 사이사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두피 케어도 되고 통풍도 되고 고객님이 언제든지 이게 내 머리에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지금 뭐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고객님, 앞머리 숱이 많이 없어서 앞머리 숱 보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너무 많이 오세요. 네, 증모 가발에 관심이 많아서 기모 증모 가발에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이제 교육을 듣고 이렇게 샵까지 하게 됐습니다. 손님 증모술 손님이 얼마나 오시나요? 저는 많게는 하루에 한 5-6명씩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증모 가발을 하게 되시면서 네. 이 매출이 얼마나 정도 이제 뭐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경력이 있어서 헤어도 매출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증모 가발을 하면서 한 두세 배 정도 더 올랐다고. 예.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실 겁니까? 네, 당연하죠. 자, 오늘 기모 증모 가발 대구 감상점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휴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젊은 강사님이 이렇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방문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앞으로 모든 탈모인 고객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모 증모 가발 화이팅!